남자 60m 예선 4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 4조 경기는 말이죠. 네. 이른바 실력으로 플렉스 해버리는 선수들이 대거 집합해 있습니다. 정말 이력들이 너무나 빵빵해가지고요. 네네. 특히 그 4레인의 그 남인성 선수 있잖아요. 네네. 대화의 남인성 선수. 예. 뭐 활찬 선수하고 네. 기록 차이가 0.04초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3레인의 그 전웅 선수 있잖아요. 네네. 이 선수도 지난번에 결승에 올라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7초대네요,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4레인의 남윤성과 네. 3레인 전웅 선수가 어느 선수가 1위를 차지할지 이것도 예선부터 아주 손에 땀을 나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리. 자, 유니언님이 해주신 대로 네. 3, 4레인이 눈이 가긴 합니다. 네. 네. 금메달리스트와 또 4위 다 둘 다 7초대였단 말이죠. 가려! 은메달리스트 누아르의 네. 남윤성 선수가 1위로 들어옵니다. 아하. 자, 전웅 선수가 2위로 들어왔는데 네.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저는 각축전으로 예상했었거든요. 아, 늦었네요. 네. 자, 벌써 저렇게 아, 20m를 지나면서 거리 네. 차이가 났었죠. 예. 그러나 전웅 선수의 그 스피드가 많이 좁혀서 그래도 2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타트가 아. 다소 늦었습니다만은 절대 주력이 딸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 기록이 궁금해집니다. 앞서 활찬 선수는 7초 98이었잖아요. 네네. 오히려 0.05초 빨랐네요. 더 빠른 거죠. 남인성 선수가. 야. 자, 전웅 선수도 8초 13이면은 스타트가 늦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못 달린 게 아니고요. 좋은 기록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남자 60m 결승 진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톤의 허찬, 트레이키즈의 방찬, 멋진 녀석들의 활찬. 3찬 대결 성사됐고요. 네. 노아르의 남인성 선수, 에이티즈의 박성화 선수, AB6IX의 전웅 선수가 결승 진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